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나 미래로 가는 상상해 보신 적 있나요? 우리 어렸을 때 백투더퓨처라는 영화 보신 적 있으시죠?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지 알고 있는 상황에서 과거로 간다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최근 재벌집 막내 아들이라는 드라마에서 보면 송중기가 과거로 돌아가서 앞으로 펼쳐질 일에 대한 것을 이미 다 알고 엄청난 부를 축적하는 장면들이 나오는데요. 이런 상상 정말 생각만 해도 짜릿하지 않으세요? 연금보험에도 이런 일이 가능해집니다. 잘 유지만 했다면 미래에 받게 될 연금액이 확정되어 있거나 어느 정도 연금액이 예상이 되고 있는데 경제 사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슈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해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다면 정말 가슴이 안타까울 것 같아요. 연금보험 이제 해지하지 말고 프리미엄을 받고 팔수 있는 시장이 생겼습니다. 오늘 영상은 연금을 가입한 계약자 그리고 보험회사 이를 필요로 하는 수요자까지 정말 솔깃한 내용이 될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저는 20년차 보험 설계사이자 연금과 은퇴설계 관련 전문 유튜버 연금닥터입니다. 여러분들의 노후가 정말 연금으로서 부자가 되는 그날까지 영상을 계속해서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연금에 대한 소식을 계속해서 듣고 싶으신 분들은 아직까지 안 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누르고 보시는 거 잊지 않으셨죠? 연금에 대한 모든 문의는 연금닥터 상담센터 1600-0456으로 전화주시면 전문가와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대로 연금 시장에 새로운 솔루션이 생겨났습니다. 과거에 국민연금이 처음 나왔을 때 사실 이게 될까? 여기다 돈을 넣으면 내가 미래 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반신반의하던 분들도 시간이 지나서 지금에 와서 보면 그때 조금이라도 더낼걸 이런 생각하셨던 분들 많이 있으시잖아요. 이제 와서 되돌릴 수 없기에 안타깝기만 합니다. 이처럼 연금은 그동안의 가입기간, 시간이란 팩트가 엄청나게 크게 좌우하는 요소가 있는데요. 이러한 공백을 메꿔줄 수 있는 새로운 제안이 나왔습니다. 연금보험 해약 말고 프리미엄 받고 팔수 있는 시장을 만드신 그 장본인이 여기 나와 계십니다. 인슈딜의 이남수 대표님 모시고 이야기 계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슈딜의 대표 이남수입니다. 저희 인슈딜은 2021년 6월에 설립이 된 연금보험을 분석해드리고 또 필요시에, 즉 이제 계약을 해지해야 할 불가피한 상황이 처해져 있을 때그 계약을 제3자의 계약자 변경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매매를 해드릴 수 있는 플랫폼을 운영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아, 그렇습니다. 네. 2021년이면 그래도 한 지금 2년 됐네요. 그렇죠. 이제 막 2년에 도래하는 회사입니다. 그럼 이미 이 연금 시장에 관련된 이런 사고 파는 시장에 대해서 벌써 시장에 진입해 있으신 거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럼 보험업계 종사하시는 분도 아니신데 네.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셨어요? 맞습니다. 저는 일단 보험업에 종사한 경험은 없고요. 제 개인적으로 지난 한 10년 전부터 저는 연금보험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두세 개의 연금 계좌를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서로 다른 브랜드로 저 역시도 어떤 이제 경제적인 이유로 해약을 해야 되는 상황이 이제 돈이 없으셨던 그렇죠. 거예요? 돈이 없었죠. 아, 저도. 예. 대표님도 네. 이렇게 돈이 아, 힘드실 때가 있군요. 네. 경제적인 사정이 네. 안 좋은 상황이 꼭 그렇죠. 일어날 수도 있는 네, 거죠. 맞습니다. 그럴 때 고민을 하시긴 했지만 어쩔 수 없이 어쩔 수 해지를 없이 하셨다는 해지를, 얘기죠. 그쵸, 해지를 했는데, 여러 가지 제가 이제 보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좀큰 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연금보험을 불가피하게 해지를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졌는데, 두 개를 제가 해약을 했는데, 하나는 다행히 제가 납입한 원금보다는 조금 더 초과되어져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원금의 회수는 없었어요. 아, 이익을 봤다, 네네, 약간의. 이익을 보고, 또 하나 이제 원금 손실이 좀 있었습니다. 하나는 이득을 좀 보셨는데, 하나는 좀 네. 손실을 봤고. 네네네. 근데 이득을 본것 자체도 미래 연금으로 받았다면 꽤 많은 연금액을 맞습니다. 받으셨을 그렇죠. 텐데, 중도에 해지했기 때문에 약간의 이익밖에 못본 네, 거잖아요. 맞습니다. 눈물을 머금고 해지하는 상황들이 이렇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면 그일 때문에 네. 연금과 관련된 그 연금보험은 어떻게 하면 유지를 할수 있지 않을까? 또는 또 계약자 변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 보험이 존속되어 나가질 수 있는 그런 궁금증이 생기셔서 창업을 하시게 된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일단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연금보험 계약을 해지해야 할때 제3자로 계약자 변경이 가능하다는 사실은 알고는 있었어요. 근데
이 제도를 활용해서 매매를 할 수 있다는 가능성까지는 엿보지 못했지만 당시에 만약에 제가 이렇게 아깝게 손실을 보고 혹은 뭐 큰 이득을 보지 못한 상태에서 불가피하게 해지해야 할 경우에 미래 가치가 담보되어져 있는 연금보험을 다른 분에게 만약에 이전할 수 있다면 그렇죠. 그때 제가 해약 헌금금보다 조금이라도 더 프리미엄을 받고 제대로 된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다면 이라는 가능성을 제가 당시에 엿보고 아, 이와 같은 플랫폼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가설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네. 사회의 통념상 계약자가 나고 네. 피보험자도 나고 보험금을 받는 수익자도 난데 이것을 수익자를 딴 사람으로 옮겨 네. 계약자도 딴 사람으로 바꿔줘 네네. 가족이 아닌 제3의 사람에게 바꾼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어색한 그런 어색하죠. 개념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네. 뭐 통계치들이 좀 있나요? 네. 해외 사례라든지 일단 그 말씀하신 것처럼 국내 같은 경우는 보험증권을 제3자에게 이전한다는 것은 개념 자체가 굉장히 생소한 건 맞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 플랫폼, 이 서비스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엿본 거는 글로벌 마켓인데 우리나라만 사실 이 보험증권 거래가 안 되고 있지 보험금융이 앞서 있다는 대개의 보험금융 선진국에서는 이미 보험증권의 거래가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아하, 네. 심지어는 저축성 보험뿐만 아니라 종신보험, 우리가 종신보험까지도 예, 우리가 얘기하는 보통 보장성 보험까지도 네. 굉장히 활발하게 거래 시장이 열려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직 이 개념 자체가 생소하고 시장이 열려 있지 않기 때문에 이제 많은 분들이 초기에는 좀 어색해 하시는 경향이 있으시죠. 해외에서는 활발하게 네. 이미 이루어지고 있고 네네. 대한민국 내에서도 법적인 제도적인 장치에서는 전혀 걸림돌이 없을까요? 없습니다. 오히려 상법상으로도 계약자에게 계약을 변경할 수 있는 청구권이 법적으로 부여가 되어 있고요. 심지어는 금융감독원의 국민들에게 안내해주는 사항에 보면은 이미 2011년도에 어떤 계약자의 경제적 사정으로 보험 계약 유지가 어려울 경우에 이 보험 계약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아하, 네. 근데 여기서 저희가 갖고 있는 의구심은 어떤 경제적인 사정으로 계약 유지가 어려운 분이 해지를 하시는 거를 제3자에게 양도할 네. 수 있다는 거는 어떤 명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해약 환급금보다 조금이라도 더 돈을 더 받을 수 있는 건지 네, 왜냐하면 네, 그렇죠. 굳이 그런 명분이 없다면 이걸 제3자에게 양도할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해지하나 네. 주나 똑같다라고 하면 그러면은 그냥 해지해버리는 게 낫죠. 굳이 제3자에게 네. 양도할 필요가 없는데 금감원의 이런 안내사항의 의미는 이 가치를 제대로 인정을 받고 어쨌든 미래에 현금화시킬 수 있는 충분히 가능성 있는 자산이기 때문에 그 가치를 제대로 인정을 받고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이미 내포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연금보험에 현재 해약환급금이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이다. 네. 그런데 앞으로 이거를 20년, 30년 유지했을 때 연금으로 받았을 때는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하죠? 일단 그 보험증권의 계약 내용 네. 어떤 식으로 계약이 되어져 있는지 그리고 현재까지 어느 정도 적립금이 쌓여져 있는지 최초 계약이 설정됐을 때의 여러 가지 값들 당시의 공시이율도 있을 것이고 그때 당시에 상품이 체결될 때의 여러 가지 조건들이 연금이 네. 개시 시점까지 이대로 유지가 될 경우에는 향후에 받을 수 있는 연금에 대한 거는 충분히 프로젝션이 가능합니다. 네. 그거를 다시 현재 시점으로 역산해서 할인하는 거죠. 그렇죠. 네, 네. 할인하면은 지금 현재 해약환급금 이외의 프리미엄 구간을 저희가 이제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보통 이제 많은 분들이 아시고 계신 금액은 보험사에서 얘기하는 어떤 사업비를 다 제한 후에 현재 시점의 해약환급금을 보통 기준으로 보시기 때문에 네. 저희는 보험사에서 얘기하는 해약환급금이 아닌 이 보험의 진짜 가치, 네. 미래에 발생될 수 있는 가치를 딱 현재 시점으로 할인된 그 금액을 해약환급금에 프리미엄으로 붙여서 안내를 해드리는 거죠. 그러면 보험을 가지고 있는 계약자 입장에서 네네. 내 보험의 현재 가치, 해약환급금 네. 말고 해약환급금은 스스로도 알아볼 수 그렇죠, 있는 거니까 그렇죠. 현재 가치에 대해서 인슈딜에서 네. 플랫폼을 제공해주고 계시다는 맞습니다. 거죠? 맞습니다. 네. 그러면 그 플랫폼에 가면 네. 내가 내 보험의 현재 뭐 증권번호라든지 네. 어떤 보험회사 이런 사항들을 입력을 하면 네. 내 보험의 현재 가치가 어느 정도 된다? 네. 그런 것들을 맞습니다. 마치 그 부동산 매물의 가치를 맞습니다. KBC에서 알려주는 맞아요, 것처럼 맞아요. 정확합니다. 그렇게 네네네. 사실 부동산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부동산도 내가 매물이 있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집이 현재 시세가 어느 정도 되면
주변 시세가 어느 정도 되고 주변에 있는 30평대 아파트, 내 집 30평대 아파트, 이 집의 가치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이미 공시하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연금보험 상품도 어떤 플랫폼에다가 내 것을 매물로 내놓는다면 그것을 평가하는 기준을 근거자료를 통해서 맞습니다. 보실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본 광고는 생명보험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